잠.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네 분 언제 어떨 때 아무 생각 없이 잠에 푹 빠져 쉬고 싶으신가요? 먼저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마마무의 솔라 씨. 새벽까지 못 잘 때. 문별 씨는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 휘인 씨는? 지금요. 화사 씨는요? 차 아니요. 포근한 자장가가 필요한 분들, 내일 아침 모닝콜이 필요한 분들 모두에게 강추합니다. CD 삼킨 언니들. 지금 제 기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입니다. CD 삼킨 오빠들, 오늘은 스페셜하게 CD 삼킨 언니들로 함께하도록 하죠.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 넘치고 프로페셔널하지만 평소에는 마냥 소녀 같은 개구쟁이들이죠. 가요계에 떠오르는 에이스 마마무의 솔라, 문별, 휘인, 화사씨 어서오세요. 네, 둘, 셋, 아쌤 마마,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정확해. 440으로 딱 맞네, 피치가. 자, 한 분 한 분 목소리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예뻐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도레미파 솔라, 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레미파 솔라.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화사입니다. 빨리 끝내야죠. 짧고 굵네. 네. 자, 원래 이 CD 삼킨 오빠들이라고 해가지고 네. 남자 게스트가 많았는데요. 네. 너무 좋다. 네. 이렇게 갔어야지. 네. 오늘 특별히 이제 마마무를 위해서 코너 이름까지 좀 바꿔봤는데 C3원. 시삼원 괜찮은 것 같아요. 시삼무 할까요? 시삼무. 뭔가 시리삼킴 마마무. 시삼무. 시삼원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시삼원이 더 좋아요. 시삼마 이거 어때요? 중국어 버전인데요? 네. 자, 지난 4월이었죠. 활동 마무리를 슈키라와 함께 했었는데 금방 또 나왔어요. 네. 새 앨범 좀 식상하지만 뭐 다른 데서 많이 했겠지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또 두 번째 미니 앨범 핑크펑키라는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타이틀곡 아까 말씀드렸던 음호와 예라는 곡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또 가사가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해요. 예. 네, 그래서 또 포인트가 이 가사 안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대를 아마 보시면은 되게 쉽게 그 반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뭐예요 반전이? 이제 뒤에 네. 나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예? 거기가 화사형이 한번 해주세요. 언니, 이 여자 누구예요? 여자였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남자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대시를 했다가 알고 봤더니 그 보이시한 여성분이셨어요. 보이시한 여자였던 네. 거예요. 남장 여자.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문별 씨가 네. 오, 진짜 잘 어울리네. 네. 본인, 그러니까 멤버들도 인정해요? 완전 인정하죠. 인정, 인정. 그렇구나. 아니 근데 B2B 민혁 씨 닮았다는 소리가 네, 맞아요. 둘이 사진도 찍었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똑같아요.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요. 네. 처음에 그냥 닮았다는 진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직접 같이, 활동 네. 시기가 잠깐 겹쳤어서 이렇게 뵀는데 두 분이서 사진을 똑같아요. 찍는데 아니 어떻게 표정 입술이 입꼬리랑 얼굴형이랑 눈매랑 코랑 아예 안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예쁘게 생겼어요 민혁 씨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쁘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아유 문계 씨도 근데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번에는 그러니까, 그 시우미 씨 닮았다고. 네, 전혀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기분 나쁜 건 없고요. 왜냐면 되게 잘 생기시고 이쁘신 얼굴을 가지셨잖아요. 남자분들이지만. 그래 남자잖아. 괜찮나요? 네, 근데 전 더 좋아요. 뭔가 그 남성분들의 얼굴이지만 저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아 머리 길러니까 더 이뻐졌어요. 아니 이뻐졌다고. 아니 뭐. 너 남자 같아요. 말 잘못했네요. 네. 아니 근데 음호와 예, 그 제목들이 다 특이하잖아요. 네. 미스터 MMO호, 뭐 히히하해호. 네. 피아노맨. 네. 네. 이번에는 음오아예. 네. 오, 제목들이 네. 굉장히 특이한데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뭐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목을 정할 때 확 이끌리는 거를 딱 정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노래 중에 아 이게 있죠? 그런 거. 오, 아, 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총 12번이 네. 들어가요. 네. 총.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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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맞아요. 네. 제일 많이 나온 걸로 보통은 쏘리 쏘리는 이길 수가 없네요. 자, 아니 그 뮤직비디오 보면 네. 그 컨셉이 있었죠? 네, 있죠. 네. 다 각자. 네. 그 특수 분장을 했었다고 누가? 저랑 이제 휘인 화사. 저희 둘이서 네. 특수 분장을 했거든요. 3시간에 걸쳐서 그 막 실리콘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너무 궁금해. 그게요. 이제 얼굴을 한 일주일 전에 가서 본을 떠요. 진짜 이렇게 네, 실제 미리 네, 네 해서 이제 만들어 오시면 그걸 이제 이렇게 접착제로 막 싹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안을 이제 먼저 제시를 하는데 네. 제가 존 트라볼타 사진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네, 진짜 존 트라볼타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 아쉽지 않지. 네, 턱이 턱을 이제 존 트라볼타처럼 했는데 뭐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아 턱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촬영할 때 계속 이런 진짜 흘리고 네, 진짜 무거워하더라고요. 맞아.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 밥은 잘 먹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화사형보다 좀 더 심한 분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술까지 다 붙여요. 그거를. 그래서 밥을 전 잘 못 먹었어요. 이렇게 막 빨대로 우유만 먹고 막 눈 밑 네, 눈 밑까지 붙였거든요. 맞아요. 특수 분장을. 저는 3분의 2를 네. 거의 가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봐 주시고요. 네.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 두 분만 하고 두 분 안 했어요? 네. 저는 그냥 가발이랑 조금 이제 옷 같은 걸 꽃미남 네. 스타일로 제가 좀 아, 워낙 그냥 예, 가발만 써도 나오니까. 나오는데 뭐 어떤 게 나오나요? 예, 네, 아니 그 약간 느낌이 네, 다 멋있는 게 나오니까. 맞아요. 솔라 씨는 어떤? 아 저는 이제 여자 역할을 이제 여자가 없으니까 어떤 스토리든 여주인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자를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딱 우리 솔라 씨가 했군요. 아, 어떻게 제가 원래 솔라 언니까지 이제 남장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막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안에서 여주인공을 찾 위해서 딱 언니가 채택이 아,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특수 부장하고 돈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둘만 한 이유도 있어요. 네. 원래는 네 명 다였어. 네, 원래 네 명 다 가자 이번에 아, 진짜 비싸대요. 확실하게. 네. 네.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싸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집은 얻었을 거예요 아마. 회사가 휘둘릴 뻔했어요. 네. 네. 아유. 가발도 비싸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가발이 저희가 좀 좋은 네 좋은 걸로 또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러운 걸로 하다 보니까. 이번엔 그렇구나. 좀 많은 돈이 눈물을 흘렸죠. 야, 어쨌든 그만큼 네. 잘 나온 네. 뮤직비디오고 마마무의 오아예입니다. 음원 차트 1위도 했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야, 빌보드 월드 앨범 그 차트에도 이 노래가 올랐다고 하는데 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마무가 뭐 이제 아유. 나중에 안 나오겠다. 아! 아 진짜. 자, 리액션 좋은 우리 마마무 라이브 어서 듣고 오도록 하죠. 박수로 네. 청해 드릴게요. Ready? Yeah, everybody, let's go. Come on. Oh yes, M-O-I-S.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s, M-O-I-S.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 저격 에이스. 내 앞은 지나가서 눈빛이 마주쳐서 스타일이 좋아. 느낌이 좋아 다를 게 없는 오늘 너 때문에 달아오는 오늘이 좋아 yeah. 첫 번째 플랜 감탄사 그동안에 찾아 헤맨 남자 yes 많은 옷처럼 잘 어울리는 너야 부드럽게 잃어버렸던 것 같아 두 번째 플랜 먼저 당기기 동굴 떨리는 축침 스탠바이 큐 시간 되면 차 한잔 할래요 yes 이런 거 어떤 것 같아 oh yes oh yes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 반응하잖아 oh yes oh yes 그래 넌 다가가겠어 넌 내 취향 저격 에이스 오늘 널 따르겠어 날
정도 와줘. 그쪽 때문에 오감이지 멋대로요. 그쪽 끌고 없이 날리는 미소에 컬링 퍼스터 울고 갈단 지내면 그 자라해도 믿을 만한 people I get. 너 존재 자체가 감탄사 절로 나네. Oh I get 나도 모르게 따라오르네. Oh yes. Check it, girl. What the match? 그의 여자 친구일 건지 아닌 친구 건지 잠깐만. 언니 이 여자 누구예요? 여자였어? Oh my god! Yeah. Oh yeah, M O I yeah. Yeah. 주시고요. 네. 야, 아, 너무 잘한다. 야, CD 삼킨 오빠들 오늘 특별히 CD 삼킨 언니들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우리 스페셜 게스트 마마무의 음오아예였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있죠. 네. 또 사연도 받아보고 여러분들을 잠에 대해서 네. 지난주에도 잠에 대한 또 재미난 라이브도 듣고 또 사연도 들어봤는데 잠이 많아요. 네 분 어때요? 되게, 와,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저는 많지만 못 자는 자고 싶죠 그냥. 진짜 네. 스케줄 할 때 틈만 나면 잠을 자야겠다는 네. 생각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다 쪽잠 자게 되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내일이 한 아무 생각 없이 9시간 막 이제 10시간. 아우. 그렇게 자라고도 허리 아파서 못 자겠지만. 그러니까 알람 안 맞추고 자고 싶은 그런.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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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무도 안 깨우는 맞아요. 그런 곳에서 안 깨웠으면 네. 좋겠는 맞아. 누가 깨워요? 이 네 분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깨워주는 네.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 보통 저요 요즘에는 아, 누구? 네. 별이 언니랑 문별 씨가? 네. 제가 네. 네. 둘이서 네. 둘이가 제일 빨리 일어나요. 저희 맞아요. 방이 같은 방 쓰거든요. 그래서 아. 둘 중에 한 명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네. 뭔가 이게 압박감이 됐죠.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음으로 씻어야겠구나. 아, 맞아요. 약간. 아, 저희 슈퍼주니어는 욕 먹을까 봐 빨리 일어나거든요. 아. 아, 뭐 한 명 늦으면 아, 그날은 장난이 진짜. 아니에요. 예. 귀연아. 귀연아. 예.